있습니다. 제6회 서울종합예술신용학교 SAC 싹 청소년 연기 경연대회 본선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서울종합예술신용학교 방송엠씨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드라마영화 연출하는 이재규라고 합니다. 네, 공연연기예술학부 주임 교수이기도 하고요. 언제나 그 1년 중에 가장 설레는 날 중에 하나예요. 진짜 심사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좀 책임감이 있고 설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한 연기를 한번 동정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분의 목소리도 아 짝이다 언니가 버선발로 몽둥이를 치고 뛰어오더만 이 년아 여긴 다시 오지 말랬잖아 이 년아 마차의 등불이 멀리서 반짝이기 시작하자 내 심장은 기뻐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마차의 바퀴 소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 내 심장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하였으며 이 요동치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을 땐 정말 그 괴롭힘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확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더 쉽게 죽을 수도 없더라고요. 친구들이 내가 죽지 못하게 침대에 꽁꽁 묶어놨으니까요. 됐어요? 이제 다들 속이 시원해요? 당신들은 절대 이해 못해. 미안해요. 당신은 저의 죄까지 뒤집어 쓰셨어요, 좋아! 생각하고 있지? 난 언니랑 달라. 난 여기까지 밀고 나올 힘이 있었단 말이야. 언니한테 해보게. 풍색스럽게 그 초보가 무슨 이런 고조부 진조부 그저 내리초시라. 아, 에이! 형이 내대에 와서야 유리 이주리 기회자만 돈 버는 것도 싫다고. 아 진짜야. 야, 아까 어떤 새파란 동시 하다가 스포츠카에 지 깔차 하나 태우고 이렇게 짓거리더라. 나 들어갈 수 상기인은 제6회 서울종합예술신용학교 싹 청소년 연기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상장을 수여합니다. 2018년, 2019년 5월 25일 서울종합예술신용학교 합장 대동 축하드립니다. 자,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이걸 예수님이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